소리가 이 정도로 나면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죠. 흔들리는 게 없잖아요, 지금요. 바람 전혀 안 불어, 지금요. 자, 보시다시피 오늘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, 오늘. 미스터리예요, 그냥. 뭔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어. 아무것도 없습니다, 이게. 소리. 여기가 분명히 운영을 안 하는 폐공장인데 마치 운영을 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소리가 막 들려요. 와. 보시면 소리가 나면 뭔가 흔들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. 그런 게 없어요. 흔들리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. 소리가 이쪽에서 나는 것 같아. 근데 이 소리를 원인을 내가 모르겠다니까요. 소리가 가까이서 난다니까요.
소리가 이 정도로 나면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죠. 어쩔 때는 여기서 들리고, 어쩔 때 여기서 들리고, 어쩔 때는 또 저쪽에서 들려, 소리가. 어쩔 때는. 여기서 들렸다가, 여기서 들렸다 그래요. 여기는 딱 녹음할 필요도 없겠지, 이거.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. 자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, 이거. 보세요. 제가 자연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보세요. 지금 바람 붑니까, 지금? 자, 지금 바람 부나요? 맞죠. 원래 좀 전에 이쪽에 소리 안 났는데 지금 이쪽에 소리가 나. 소리가 완전 미칩니다. 이게 정신이 이상해져 내가 갑자기 오래 있으면. 보세요. 뭐 흔들거리는 게 없어요. 뭔가 사물이 움직여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런 게 없잖아요. 야, 씨, 누가 오른손에선 들린다 소리가. 자, 보십시오. 뭔가 움직이는 게 없어, 움직이는 게. 그 위성 지도로 봤을 때는 이 뒤쪽에 무슨 공동묘지까지는 아닌데, 공동묘지까지는 아닌데 무덤이 몇 개 있는 걸로 확인됐어요. 근데 이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, 그래서 좀 영가들이 이게 좀 얌전해. 이 공장에서 사람 죽은 적은 없습니다. 제가 볼 때는요. 절대 공장에서 사람 죽은 적은 없어요. 사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운영이 뭐 좀 잘 안 돼서 그냥 망한 것 같아요. 근데 소리가 잘 들어보면 약간 사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. 뭐야? 소리 잘 들어보면 약간 사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.
할아버지 소리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목소리. 어? 뭐야? 아씨 개소름. 아니 뭐 없는데 이게. 보세요, 이거 딱 보시면 자 산을 깎아서 만들었잖아요. 여기가 절벽이잖아요. 절벽 앞에도 이게 뭐 영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절벽이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잘 안 됩니다. 이게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고 공장도 안 되고 모텔도 안 되고 다 안 돼. 여기는 절벽이랑 가까운 위치. 풍수지리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.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이게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소리가 분명히 밖에서 들렸는데 지금 밖으로 놓으니까 소리가 또 안에서 들려요. 여기가 소리 난 쪽이에요. 제가 안에 있을 때. 진짜 소리가 안에서 들린다니까요.